그래서 오늘 이 바깥쪽과 그리고 이쪽 이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기는 훈련은 이쪽 안쪽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바깥쪽과의 연계 조화에 대해 조화에 대해서 신경 썼고 안쪽 이제 그리고 어깨 등 그리고 바깥쪽의 무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넘기고 치는 훈련을 하겠는데요. 자, 보통 사람들이 넘길 때 이두랑 그리고 전완근이랑 어깨랑 이제 가슴 쪽 안쪽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마는 혹은 옆으로 미는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네, 오늘 보여드릴 동작은 안쪽 자원이 아닌 바깥쪽 자원, 손등 쪽부터 내려와서 이제 팔꿈치 바깥쪽 그리고 외측두와 삼두, 어깨 바깥쪽, 등, 다리 쪽까지 이어지는 그런 바깥쪽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오늘의 훈련을 수행할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안쪽에서 당긴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 팔이 돌아가면서 넘기죠. 높이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한번 내려서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중량을 적게 걸어놓고 웜업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각도와 조건들을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는 거는 좀 자세랑 느낌에 집중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넘길 때 지금 뭔가 안쪽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등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바깥쪽에서 이제 걸어서 민다 하는 느낌이 강해요. 삼두를 고정시켜주고 내측 장두와 그리고 등 이쪽 자원들을 이용해서 팔꿈치에다 걸고 바깥쪽에서 밀어주는 훈련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훈련에서 느낌, 감각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체크해 주는 거고요. 처음부터 고중량으로 들어가면 부상의 위험도 있지만은 느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중량부터 그 느낌을 잘 좀 찾아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70kg고요. 케이블 머신 저렇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거는 보통 움직 도르래를 쓰기 때문에 이제 표시된 중량보다 이제 하프 절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0kg입니다. 네, 실중량 40kg, 케이블 머신 80kg고요. 자, 지금도 속도 약간 떨어지긴 했어도 목표하는 근육군을 이용해서 넘기고 있는 훈련들입니다. 뭔가 이제 넘긴다기보다는 뒤에서부터 휘돌아서 민다는 느낌이 강하고 안쪽 자원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조해주고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어떤 한계점을 넘지 않게 바깥쪽 자원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제 엉덩이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시죠? 저건 지금 축이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힘이 세게 됩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힘이 세게 되면은 아무래도 밀어주는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상체로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쪽이 안쪽입니다. 안쪽, 이두 쪽, 이 안쪽이고 지금 잡는 데가 바깥쪽. 삼두랑 외측두 쪽이랑 그리고 요골근 쪽 그리고 손등 쪽이랑 이어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삼두랑 바깥쪽 이용해서 저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험 있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언덕길로 뭐 리어카 같은 거 올릴 때 앞에서 끄는 것보다 뒤에서 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렇게 빠르게 친다든지 상대방의 어택에 저항을 하거나 그럴 때는 안쪽 자원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쪽 자원, 즉 뒤에서 밀어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베스트는 앞에서도 끌어주고 뒤에서도 밀어주고 옆에서도 밀어주고 결국은 모든 근육의 협응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만들어내고 서로 잘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앞에서 끈다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치는 그런 느낌이고요. 앵글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케이블 머신 핸들이 옆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에. 정면에서 저렇게 옆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중량을 상당히 고중량으로 넣어서 저 치다가 이제 막혔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상황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뻥뻥 쳐도요 팔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팔 외측두 쪽이라든지 팔꿈치 쪽 이런 데서 아주 큰 무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팔이 시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시큰시큰하면서 상당히 좀 신경통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옆으로만 치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저렇게 이제 회전을 이용하고 받쳐주는 근육, 끌어주는 근육들이 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데미지가 최소화되고 더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머리가 그냥 휘날릴 정도로 쳐대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바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근육들을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아쉬우니까 안쪽도 좀 해줍니다. 일반적인 덤벨 컬이고요. 자, 전완근 안쪽, 이두, 어깨 전면까지 골고루 자극이 들어가게 하고요. 보시다시피 그쪽이 타겟이긴 하지만 바깥쪽 부분, 아까 했던 부분들도 서포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근육군들이 실제로 동작을 안 하는 그런 각도에서도 다 연계가 돼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큰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뭐 재미는 좀 없을지만 그래도 어떤 힘을 쓰는 그런 동작에서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